이리 와봐. 이리 와. 이거 먹어. 먹어. 이리 와. 이리 와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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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이리 와, 먹어. 내 손 부끄럽게 왜 안 먹고 그래? 이리 와. 자. 어, 왜 안 먹어?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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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전기 아빠인데. 내가 너들 아빠라고. 왜 안 먹어? 에이씨. 안녕. 안녕하세요. 애들이 적응이 다 끝난 것 같고, 컨디션도 오늘은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지 아주 좋아 보입니다. 가려울. 지금 나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1차적으로 태어났던 친구들이 좀 큰 애들이고요. 그 다음에 또 21마리 태어났던 친구들, 좀 작은 아이들이 지금 일단 솜털은 다 벗었어요. 다 벗고 지금 깃털이 나서 지금 며칠, 한 이틀 정도 지금 야외에 나와 있는데 약간 컨디션이 약간 나쁘고, 건강 상태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지금 사료도 잘 먹고, 지금 여기 햇대에도 잘 올라가고, 작은 아이들은 햇대에 아직 못 올라가고 지금 박스 안에서 밤을 보내고 있고요. 저 친구가 좀 지금 상태가 안 좋네. 쟤는 좀 나중에 좀 두고 보고 치료를 해야 될 것 같고요. 자, 닭장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일단 간단하게 한 3개 정도만 닭둥지를 달았어요. 닭둥지를 달았고, 나중에 이 친구들이 한 4월달 정도쯤 되면 초란을 낳기 시작할 거예요. 한 9월 말에 태어났던 애들이다 보니까 10월, 11월, 12월 1, 2, 3, 3월달. 보통 6개월 정도 태어나고 6개월 정도 지나면 계란을 낳기 시작하거든요. 3월달 내지 4월달부터 아마 계란을 낳기 시작을 할 거고요.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닭둥지를 달아둔 상태고, 여기는 햇대. 햇대는 가능하면은 좀 둥근 걸로 사용하면 좋다고 하는데, 지금 요 강목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잘 올라가요, 이 친구들이. 동물복지라든가 이런데 같은 경우에는 그 인증 기준이 좀 그 나무 자체를 좀 애들이 잘 밟을 수 있도록 둥글게 되어 있는, 이렇게 각진 거 말고 둥글게 되어 있는 거를 원하는데, 저는 뭐 이거를 계속 깎아가지고 할 수도 없고 강목 정도라도 충분히 애들이 햇대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햇대를 사용했고요. 애들이 햇대에 잘 올라가는 습성은, 얘네들이 포식자를 피하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는 습성을 가지고 있거든요. 새도 그렇고 뭐 닭들도 맹조류니까 그런 습성이 아직까지 야생에 있는 습성이 남아 있어서 저런 햇대에 올라가서 자는 습성이 있는 거고요. 먹어라 이것들아.
지금 뭐 일단 천장부터 이렇게 돌려가지고 연결을 할 때는 이렇게 타이로 연결을 해서 지금 천장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전부 다 지금 양개망을 다 달았어요. 지금 밑에는 두 겹에서 세 겹까지 이렇게 달아가지고 혹시라도 개가 물어 뜯더라도 잘 뜯기지 않도록 제가 봤을 때 두 겹 정도면은 뜯기지 않을 것 같고요. 전에 영상에서 보여준 것 같이 합판이라든가 저런 철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폐자재를 다 활용을 했기 때문에 비용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. 남아있는 폐자재 같은 것들 활용해가지고 철판을 막아놨고 지금은 제가 여기 비닐을 안 씌웠는데 양개망 지금 날씨가 추워지면은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겨울에 좀 덜 춥게 바람막이로 비닐 같은 걸 씌워주면 훨씬 더 좋고요. 뭘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? 아 지금 밑에 처음에 완성할 때는 밑에 완결을 안 깔아줬어요. 완결을 오늘 와서 깔아줬는데 완결을 깔아주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닭장 내부의 습도 유지라든가 그냥 맨 노지에다가 닭장을 지을 경우에는 습기가 많이 올라와요. 밑에서 그래가지고 완결을 깔아주면 애들 습도 유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방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습도 유지도 되고 그리고 보온 효과도 있고 해서 완개를 깔아주면 좋습니다. 지금 휴대폰 들고 혼잣말 하는 것 같아가지고 웃긴데 그렇고 물통이랑 지금 밥통 같은 경우에는 사료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문을 해 놓은 상태고 지금 임시방편으로 여기에 물을 넣고 저쪽에 약간 물이 계속 머금에 흘러나올 수 있도록 구멍 같은 걸 내놨어요. 약간 예. 그래 저 받침대를 대야를 하나를 잘라가지고 저렇게 만들었고요. 그런 상태고 사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제가 원래 발효 사료를 섞어서 주는데 대신에 오늘은 청취라고 해가지고 농사가 잘 안 된 쌀들을 좀 일찍 수확을 해가지고 만드는 사료용으로 쓰는 쌀이 있어요. 파란색 그 초록색 빛이 나는 쌀인데 청취랑 사료랑 좀 섞어가지고 지금 오늘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. 급여를 하고 있고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나와 있는 친구들은 대략 마리수로는 한 38마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원래 21마리씩 1차, 2차 부화가 되는데 42마리가 돼야 되는데 그 사이에 몇 마리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. 그래가지고 지금 마리수는 40마리 이상이 안 되고 여기 닭장에 들어와 있는 친구들은 지금 한 36마리에서 한 8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눈으로 세어 봤을 때 이 친구는 백봉 오골계랑 다리에 털도 있고 백봉 오골계랑 청계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 중에 하나. 얼굴 생김새는 백봉이죠. 근데 털은 좀 달라요. 다르고 잘 먹는다. 애들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네. 와서 좀 먹어라 아웃사이더들. 인싸가 돼야지. 왜? 뭐죠? 어이씨.
지금 보면은 오리지널 청계도 있고 백봉이랑 교잡으로 나온 친구들도 좀 있어요. 얘는 지금 털 모양이 백봉의 털을 유전자가 발현이 돼가지고 개털처럼 생겼어요. 닭기털이 아니라. 보이시나요? 나중에는 이 친구들을 따로 오리지널 청계들이랑 약간 교잡종이랑 나타난 애들을 나중에 분리를 할 거예요. 지금은 그냥 놔두고 같이 합사를 해서 키울 거고, 나중에 그 종란을 받아야 될 경우에는 뭐 일단 오리지널 청계를 저는 키울 거기 때문에 청계 친구들을 따로 분리사육을 해가지고 종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.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. 나중에 그 밥통이랑 뭐 이런 것들 오고 하면은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. 뭐 특별히 더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서 애들 보고 놀겠습니다. 버리 농부 청계 아빠였습니다. 놀라지마, 놀라지마. 많이 놀랐구나. 모래 좀 깔아줘야 되겠다. 이리 와. 애들이 많이 놀랐구나. 야, 밟혀 죽는다. 야, 밑에 누구 있는 것 같은데. 와, 너무 많은가? 반으로
그럼.